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부산 대표 선수단이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종합 5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역도와 육상, 탁구 등의 종목에서 선전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황병양 기자입니다.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이 지난 10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결단식은 오는 10월 25일부터 경남 김해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부산 대표 선수단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부산 대표 선수단은 종합 5위 이상을 목표로 대회에 임하며 역도, 육상, 탁구, 수영, 론볼, 사이클 등의 종목이 선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고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선수로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 선수단 모두가 정정당당한 승부로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체육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